본문서 한 줄로요. 사실 중재인 들으려고 한 중재는 운동 방식. 내용 요약 1번. 초등학교의 가상현실 방송국의 성공은 NBA의 다수도 2번. 불가. 이탈리아의 한 선수가 가상현실과 실내 자전거를 다 30분을 내놓기로 했다. 훈련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기회에서 실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일 뿐이다. 3번. 기술의 발달은 스포츠의 여러 면의 변화를 방어하고 경기 자체나 진행하는 방식에 더 많은 희생 여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너는 가상현실 스포츠 즐겨본 적 있나? 아니. 아, 옛날에 이게 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송도, 그래요? 아, 저, 월미도. 재밌나요? 월미도에, 선생님 기억에, 가상현실, 아니야, 요트인데, 스포츠 요트 있잖아, 이거. 일단 어떤 무슨 이렇게 큰, 컨테이너 반 정도 되는 거기 들어가. 그딱 앉아. 그냥 이거 가상현실 딱 쓰잖아. 이거 쓰고 불 끄잖아.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보트가 팍 가는데 옆에 막 물들 치고 보트가 이렇게 됐다가 이 진짜 의자가 막 들썩거린단 말이야. 야, 그 진짜 바다에서 이거 요트 타는 이거 뭐지? 수상스키. 스쿠버 드라이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바다에서. 나는 그거는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롤러코스터 한번 아, 그렇지. 그, 저기도 있잖아, 또, 어디야. 저 경기도에 가면 무슨, 우주선 체험하는 거 있잖아. 토끼인가? 무슨, 뭐 있는데. 경기도 거기 리모더라. 거기도 굉장히 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가상현실로 우주선 체험을 해. 그거 타면은 막 우주선에 중력 막 올라가고 있잖아. 무중력 그런 거 체험도 막 하고. 거기 별토끼인가 별나라인가 있는데. 달토끼인가? 기억 안 나냐? 이게 뭐지? 생각이 나면 얘기하고. 아, 그래도 들고 두번 정도 갔었는데, 거기. 두번 정도 갔었는데. 재밌어. 수영장도 있고. 애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데리고 가면 풀장이지, 풀장도 있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저녁 때는 바깥에서 또 무슨 잔디밭에서 공연도 하더라고. 거기 괜찮아. 괜찮았어. 우리 가족들이 한번 갔다 왔다가, 그 다음에, 동생네 가족들 다 데리고 한번 또 갔다 온 적이 있지. 별 토끼가 어디 있는데. 아닌가? 이게 뭐더라, 이거. 가봅시다.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하다지요? All our way to be는? 릴리즈는? 이노버티브는? 오케이. 분사구는 아까 했었지, 그쵸? 자, allow fans to watch live games. 자, 우리가 보통 때는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그랬는데, 항상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면, 그건 분사구문으로 봐야 돼. 동시동전이니까. 자, 팬들이 라이브 경기를 시청하도록 해주다. 뭐 하면서 그들의 스마트폰에서 가상현실을 사용하면서 라이브 경기를 보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다. 병렬 구조가 나왔지, 그렇죠? 라이더들이
라이더들이 올라타고 착용하고 라이딩을 시작을 하다 이런 얘기죠. 요새 내가 이 헬스장 가면 제일 지겨운 게 옛날에 한번 다녔었어. 다녔는데 기분이 나빠서 안 갔어. 연수동으로 갔거든. 그리고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 그래도 좀 시설이 좋고 조금 더 우리보다 동네도 우리 동네보다 좀 괜찮은데 그렇게 연수동을 갔는데 러닝머신 할 때 그냥 바깥에 유리 벽밖에 없어. 뭐 그냥 그거 좀 뛰는 거야 이렇게. 어? 아, 다른 것도 하긴 하는데 근데 러닝을 할 때도 한 뭐 10분 15분 하잖아. 어? 너무 지겹더라고. 요새는 좀 할 만할 것 같아. 근데 이어폰 다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현실하고 조합이 좀 되면 내가 야외에서 뛰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지. 옆에 그냥 뛰다 보면은 막 그 뭐 뭐 호수 바람이 쫙 불어오는 느낌도 들긴 하고 물소리도 들리고 뭐 사람들 막 또 막 뛰는 소리 들리고 그런 가상현실을 잘 이용하면 이제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다 시작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조만간에 우리 큰아들하고 헬스클럽 다니려고 해요 다시. 저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말마다 운동을 나가는데 공원에서 하는 게 약간 헬스 다이어트가 더 재밌고 그렇지 않나. 공원에서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거기 공원이 그 헬스 기구 다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운동장 이렇게 트랙 달리는 거 있고 트랙 중간에 이제 축구장 이렇게 하나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농구장이나 풋살장, 배드민턴장 뭐 이런 거 달 건데 그 원래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네, 응? 자연 바람 속에서 좋아요.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동역 모충이가 하고 있는데 네. 얘는 갈 수가 없잖아 그런 데를. 네. 얘는 이제 원래 그 법원에 그 헬스장이 있어. 네. 그거 이용해서 얘가 몸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 둘째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 헬스장을 끊었고. 저번에 누가 때문인가 스포츠 모델을 했다냐? 그 둘째. 아, 둘째는?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그, 옷 같은 거 팔 때 이렇게 모델로 옷 입는 사람들. 그게 스포츠 모델 아니야?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디오 모델. 얼굴 안 나오고 또 옷만 나오는 거 있어. 네. 얘는 그 몸 가닥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 핏이 좋다. 피팅 모델. 피팅 모델이라고 하죠. 핏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얘를 데려다가 옷을 이것저것 입으면서 하루에 수십 장 찍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말로는 그래요. 부모님한테 고마워라 그랬대. 몸이 그렇게 그런 핏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고. 얘는 어깨가 좀 괜찮아. 골격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옷 입으면 옷태가 진짜 잘 나지. 아, 뭐 비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지. 그 어제 오늘도 40만 원또 썼어 이 새끼가. 네, 뭐. 그 얘도 사회복지사 이거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 네. 실습. 실습하면 40만 원이라는데. 전부 합치면 60만 원 들어. 60만 원. 원래 그래. 나는 30만 원 들었었는데 요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요양원 같은 데 하면 얘가 좀 훈련을 제대로 할 텐데 얘는 무슨 아동 뭐 그런 쪽으로 실습이 잡혔더라고. 얘가 이제 코로나로 한번 격리당한 적 있잖아. 그래서 격리당했던 동안에 그 수당이 나온대. 한 60만 원에서 아니나마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빠 그거 나오면 제가 반 드릴게요. 그래서 야 너는 그거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뭐 그래도 몇십만 원씩 반다 그러더니 뭐하는 게 하나도 없냐? 아빠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한 10만 원 나가지고 뭐 또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얘가 또 자동차 사기 당한 적 있잖아, 옛날에. 그거 이제 뭐 갚는 거. 그돈 10만 원 나가고. 아파트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야, 내가 아빠 카드를 한 달에 그냥 쓰는 것만도 30만 원 쓰는데. 일단 교통비 쓰잖아, 내 카드로. 급할 때는 택시 타지만 택시는 거의 안 타고 매일 밥 먹지, 내 카드로. 근데 카드로 밥 먹을 때 이제 구내 식당에서 먹어도 4천 원이야. 맨날 라면 드시잖아요. 걔? 아니, 나? 나는 주로 이제 짜장면이나 라면 이런 거 먹는데, 얘는 뭐 하림각 가서 먹고, 옆에 중국집 있잖아, 9천 원짜리 먹고 뭐. 아니, 툭 하면 8, 9천 원짜리 먹더라고. 근데 아빠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먹는 것 같아. 참, 뭐라 그러기 좀 그렇다. 핸드폰 비용도 한 8, 9만 원, 한 8만 원 정도 나가. 그 가끔 일, 저번에도 이거 이제 1학기 때 이거 등록할 때 40만 원 했거든. 아, 앞으로 두 학기를 더 남았는데, 실습 빼고도. 내년에 한 6월달쯤 돼야지 이제 자격증이 나오지. 나처럼 1급은 필요 없고, 2급만 해도 어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바 같은 거 하거나, 급할 때 얘가 진짜 평생 직장 가질 수 있는 중간 그 잡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증은 되긴 되지. 그때 네가 벌어서 네가 취직할 거 준비해라, 그렇게는 했는데, 어쨌든 오늘 40만 원또 날라갔어. 근데 큰아들은 막 뭐라 그러고, 그 아빠가 왜 작다 쓰냐고. 야, 근데 뭐 어떡하냐, 동생이 없다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냉정하게 하셔야지, 아버지.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나는 못해. 냉정하게 나는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간 돈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그 학비하고 다 따지면 정말 많아. 몇 천만 원에서 정말 그냥 몇 천만 원 된다. 그렇지 않겠냐? 물론 내가 장학금을 중간에 가끔 탄 것도 있지만 용돈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파뭐 학비 제대로 내가 갖고 들어간 건데, 뭐 4년 동안 학비 나갔지. 거의 매달 기숙사 아니면, 기숙사는 딱 6개월만 살아봤고, 나머지 전부 다 원룸 생활했거든. 원룸이 조금 더 비싸. 근데 이놈 새끼는 꼭, 아빠, 기숙사나 원룸이나 거의 거기서 거긴데, 뭐가 거기서 거기야? 얘 4학년 때는 한 달에 또 막, 또 30만 원씩 나갔어. 룸메이트 이런 거 없고 그냥 혼자서 혼자서 그냥 얘는 그냥. 지방인데도 30만 원씩 나왔다니까. 지방인데도. 그때는 아들 하나가 한 80만 원 나왔어. 아니, 뭐, 일단은 고정적으로 원룸 30만 원 나가지. 핸드폰비 고정적으로 8만 원 정도 나가지. 아, 얘는 또 고급을 샀어, 이 새끼가. 그리고 또 얘는 또 어느 때는 아빠 노트북이 또 필요해. 노트북도 새거 사줬지. 자기가 일부 얼마 된다고 해갖고 몇십만 원 내긴 냈는데, 결국은 다 내가 낸 거지. 거의 다. 한 150만 원짜리, 나는 한 노트북 한 7, 80만 원 정도 살줄 알았거든? 150만 원이래. 자기가 몇십만 원 보탠다고 해갖고, 나 몇십만 원 먹으면 되는 거 같더니, 알고 보니까 150만 원이야. 야, 참, 진짜.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또 지방이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또 교통비 들잖아, 이게. 그또한 달에 10만 원쯤 들고, 내가 고정적으로 또, 용돈은 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비상금으로.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어? 얘도 또 친구들하고 뭐 먹을 거거나 무슨 뭐 선배들 만나거나 또 무슨 뭐 이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 와봐. 오늘 좀 카드 좀 써도 돼요. 그거 알았어. 그럼 또 몇만 원 더 쓴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자금 대출받은 때도 있어, 그건. 어떨 때는 학비 다 내지만, 나도 어떨 때는 학자금 대출받아서 어떤 학기는 또 땜빵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대출 원금, 원금하고 이자 또다 나가는 거지. 그 어떨 때 봤던 7, 80만씩 나간다고. 그 몇천만 원이 나가는 거지, 몇천만 원. 진짜로. 장난 아니야. 그 제일 좋은 거는, 너도 아마 대학 들어가면은, 너는 뭐, 검체, 자기가 성실하고, 부모 고생하는 거 알고, 돈 버는 거 힘든 걸 알아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알바하는 것 때문에 학교 성적이 안 나올 정도면은 알바 안 하고 차라리 장학금 받는 게 나아. 대학 가서는 성적 장학금이 나오는 데 좀 가서 거의 다 나와. 성적 장학금 무조건 나오고. 부실 대학이 나서 대부분은 나와요. 그냥 뭐 맘먹으면 학교에서 또 하는 알바가 있거든. 학교에서 하는 알바가. 학교에서 뭐 도서관 정리라든지. 그것도 도입이요? 당연히 알바로 하는 거 알바. 아, 약간 고등학교랑 약간 다르지. 다르지. 다 알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알바, 학교 자체에서 하는 알바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알바 소개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신청 빨리 해갖고. 내가 또 여기서 알바 천국해갖고 좀 힘들어도 알바할 것들은 꽤 되지. 대부분 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을 떼고 대부분 몸빵이지. 근데 이제 너가 그 대학생들 같이 너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애들은 그 커피숍 같은 데 해도 여학생 말고 남학생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 매장 같은 데. 그것도 근데 다 이게 뭐 시험 봐야 된다는 걸 알고 너를 받을 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안 보고 들어가서 배우고 그런 애들도 있어. 또 바리스타 같은 거 시험 본다고 해봐야 뭐 크게 어렵겠냐. 대학생 되면은 네가 그 전공 분야 쪽에 관련된 자격증 계속 따두면서 가급적이면 그쪽 계통의 알바를 알아보려고 주구장창 노력하는 거지. 그 알바하는 거 네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알바하다가 나중에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어. 대학 졸업 후. 멋있는. 그러니까 너는 뭐 지방대학은 안갈 테니까. 지방대학 갈 정도 수준은 아니지, 네가. 내가 볼땐 네가 뭐 망해도 인하대학 갈것 같은데. 인천 쪽에 있는 학교만 들어도 괜찮아. 인서울 가도 사실은 인서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지. 인하대학교를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인천이가 당연히 알잖아. 인하대학교 모르는 사람도 많아. 우리 저기 부산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경상도 쪽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 우리 지금 들으면 이름 모르는 학교 되게 많아. 부산대학교 이런 거 아, 그 학교 막 통폐합 때 그래갖고 이름 다 바꿨어. 그래서 무슨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한번 들어보니까. 서울은 그런 일이 없죠. 인서울 가면 뭐좀 힘들어도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등교 하교하고 그 대학생 도시락 싸고 다니기 뭐잖아. 점심값은 들겠지 아무래도. 최소한으로 이제 점심값은 들겠지. 친구가 또 어울리려면 뭐 그냥 너는 그거 간단히 잘할 것 같아. 요새는 군대 월급이 만만치 않거든. 좀 우리 아들 지금 보충역인데 60만 원한 달에? 네, 니들 아마 더 받을 거야. 니들 더 받을 거야. 그러면 뭐 군생활 마치고 나오면 한 1,000만 원 모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 정도는 오를 것 같고 한 달에 15만 원인가 이렇게 저축을 하잖아. 그 월, 사병 월급 받는 거에서, 그거를 일정 액을 채우면, 나머지를 메꿔서, 1,000만 원을 맞춰갖고 나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니네 때는 좀 좋은, 그 무슨 저기 있는 것 같아. 자, 됐죠? 오늘 요 파트는 우리가 답답이 거의 다네. 자, 병렬 나왔어, 그쵸? 아, 했구나. LGS임 했었지, 우리. 뭐라 그랬어?
그렇지. 자,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양태로 쓰였네, 그렇지? 간접 의문 나왔습니다. 의주동. 더 많은 선택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를 즐길 것이냐에 대한 더 많은 선택들. 자, 본문 4 들어가 봅시다. After the successful test of the virtual reality broadcast of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의 성공적인 가상현실 방송 시험 이후에 NBA도 결정을 했습니다. 디사이드는 무조건 투구 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그렇죠? 무슨 결정을 했느냐? 팬들이 라이브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경기를 했어요. 그들 스마트폰에 가상현실을 사용하면서 다른 주요 스포츠들도 이러한 흐름을, 추세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As for a new way of working out, 운동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로서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가상현실을 사용하면서 어떤 이탈리아의 회사는 최근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실내 자전거. 가상현실과 결합되어진 실내 자전거입니다. Rider mounts the bike. 자,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에 올라타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을 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라이더가 그 다음에 뭘 느끼냐? 마치 그가 실제로 자기 선택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지. Whether a street in a major city, 어떤 중요한 도시의 거리이든 또는 어떤 산길이든 이 모든 것들을 집을 떠나지 않고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로도 가능하다면 집에서 누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난 뉴욕은 안 가봤는데 아, 씨, 뉴욕 딱 선택하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뉴욕의 거리를 자전거 타고 돌아보는 거야. 그걸 돌려야지 갈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 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수익성이 있을 거냐? 라는 것 때문에 아마 투자에 비해서 이게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진 않아. 네? 어떤 센터에 설치하는 건또 혹시 모르겠지만. 자, 가봅시다. As technology develops,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스포츠가 will become both more enjoyable and more exciting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즐거운, 더 진진한 것이 될것 같습니다. They'll give people more choices.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경기할 것이냐에 관한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줄것 같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6과 이제 자료 또 줄게요.